온라인 카지노와 오프라인 카지노의 장단점. 1. 장점. 온라인 카지노의 장점은 편의성, 자리 경쟁 없는 한적함, 수많은 게임 종류 프로모션 높은 한도 등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게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카지노에서는 다양한 혜택과 보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세금이 없고 순수익 100%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카지노의 장점은 현장감, 신뢰도, 사회성 등입니다. 오프라인 카지노에서는 직접 딜러와 대면하며 게임을 즐기기 때문에 더욱 실감나고 재미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카지노는 정식으로 운영되고 감독되기 때문에 사기나 부정행위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카지노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어 사회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2. 단점. 온라인 카지노의 단점은 법적 위험성, 인터넷 연결 문제, 중독 위험 등이 높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에 있는 온라인 카지노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이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연결이 끊기거나 지연되면 게임 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핸드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접근하기 쉽기에 중독성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위험성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카지노의 단점은 접근성, 비용 부담, 성능 제한 등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강원랜드 외에는 외국인 전용으로 운영되므로 이용하기 불편함과 동시에 교통비와 숙박비 등 추가적인 비용이 소비됩니다. 또한 오프라인 카지노에서는 제한된 공간과 시간 안에서 게임을 해야 하므로 원하는 게임을 할 수 없거나 자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3. 결론. 카지노. 가급적 접하지 않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며 카지노는 절대 수익을 목적으로 다가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타의 여행 및 취미생활을 즐길 때처럼 소비만 이루어지는 곳이며 스스로의 절제가 어렵다면 안 까는 것이 모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